정말 보람찬 하늘이었다고 생각해요. 뿌듯해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어, 잠시만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딱 걸렸어요. 아니, 이렇게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밟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시도 모르세요?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혹시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 아직 없는데요. 그래도 오늘 뜨거운 남자한테 보려고요. 오, 혹시 뭐 여자친구라도 만나시나 보죠? 저희가 오늘 여기 있는 친구랑 같이 연탄을 그 여기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나눠드리면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도와드리려고 왔거든요. 정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한번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돼요? 들어가셔야죠. 그때는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아, 혼자. 어, 어떡해. 아침에 사장님 출근하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들은 말이 뭐냐면, 아니, 여기 말고. 할머니에게 연탄 연기와 사랑을 전달해 드린다는, 예, 각오로 나왔습니다. 힘드시죠? 민섭이 형이 이렇게 직선으로 줘야 되는데 왜 대각선으로 주는지 본인도 아실걸요? 마지막! 라스트장 어떡해. 형이 하는 게 안 나요. 내가 네, 다 끝나셨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머니 든든하시겠네요. 저도 기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봉사들. 내 인력 집사는 다 귀한 손지들이고 자식들인 이런 데서 일 함께 내 마음이 안 좋지. 안녕하세요. 쪼글라면서. 이거 필요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네. 이제 서민들은 소유값 비싸잖아요. 네. 방이 또 뜨뜻하고. 어, 이거 허리가 엄청 생각보다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좀 알 수 있구나, 보이지 않는 걸 알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맛있게. 한 장이 이분들의 하루가 따뜻하시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좀 깨질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요. 네. 연단 한 장은 하룻밤의 따뜻한 이불 같은 느낌?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울 것 같지? 저 전문 연관들이 한 공부할 나이에 이렇게 봉사하신 게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 연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진짜 보람되고 다음에도 또 꼭 하고 싶어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뿌듯해요. 네.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Now it's time. Got a picture of you beside me. Got your lipstick marks still on your coffee cup. Oh. Yeah. Got a fist of pure emotion. 사랑해,
연탄 배달 오늘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은 연탄보다도 더욱 따뜻한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위를 더욱더 둘러볼 수 있는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